관광객들을 위해 민속 공연과 코끼리 쇼 등을 하는 오락공원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었는데 관광객들은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태국에서 코끼리는 신성시되는 동물이라고 한다. 머리가 좋은 코끼리는 코끼리 쇼에 출연하고 머리가 나쁜 코끼리는 나무를 운반하는 노동에 이용된다고 한다. 이제는 태국의 코끼리도 팔자가 좋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이제 민속 공연이 시작될 모양이다. 이 춤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농부들의 경작을 위해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춤이라고 한다. 이 춤은 태국 북부 지방의 춤으로 주로 다섯 명의 무희가 V자 대형을 이루면서 추는데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춤이다.